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 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다만 환급금은 소득세 신고를 해야 수령할 수 있는 만큼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인적용역소득자 303만 명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6,300억 원을 안내했는데요. 이번에는 인적용역소득자 225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 2,744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안내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또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 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 대상자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 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 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가 대상인데요. 특히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 용역 소득 이외에 타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이번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적 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국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모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소득자를 위해 과거 5년간의 지급 명세서, 연금 보험료 등의 자료를 통합하고 업종별로 다른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적용역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국세청은 먼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가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 금액부터 환급 예상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미리 작성된 모두 채움 환급 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 환급 서비스 수준을 제고했는데요. 또한 홈택스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클릭하면 최근 5년간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 세액을 비롯해 환급 예상세액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급 신고 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첫 화면에서 세액 정보를 확인하고 환급 계좌를 입력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기한 후 환급 신고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 확인, 환급 내역 조회, 기한 후 환급 신고 등 핵심 정보를 모아 쇼폼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보다 많은 인적 용역 소득자가 쇼폼 영상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환급금은 기한 후 환급 신고 시기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 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입금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서 상담 가능한데요. 이 밖에도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